안녕하세요. 이거 얼른 떼어줄게요. 요렇게가 지금 이거 뿌리든 패드 붙여준 거고, 요거는 지금 이거 에이프릴 스킨 패드 붙여줬어요.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마르려고 하는? 여기 그 에이프릴 붙였던 데가 조금 더 촉촉하고 되게 보습감이 있어요. 하고 요거 파넬 토너 새거 뜯은 거 벌써 이만큼 썼거든요. 그거. 진짜 요즘에 무조건 패드 붙이고 머리 말리고 나서는 아침이랑 저녁에 둘다 파넬 토너는 꼭 써주고 있어요. 얘를 대체할 토너는 아직 저는 못 찾은 것 같거든요? 파넬 토너 써보신 분들은 진짜 건성이시면은 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째 재구매인지도 모르겠는 파넬 토너. 근데 이렇게 발라도 여기 에이프릴 붙였던 데는 충분하게 보습까지 된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머리 말리는 동안 안 붙었던 여기 눈가나 이마는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더 이마 부분 레이어링을. 이번 주부터 진짜 이제 한 자릿수는 기본이고 영하로도 내려가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발라줬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시 산 거. 앰플앤 히알루론샷 수분 앰플인데요. 이거는 제가 수분 세럼들을 다 쓰고 재구매를 할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너무 되게 약간 처음에 사니까 다시 보니 약간 하늘빛이 도는데 또 손에 올리면 거의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짜 얘는 아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제가 느껴가지고 산 건데, 최근에 집에 여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엄마네 가가지고 하루 씻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 화장대에 토리든 수분 세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리든을 그냥 엄마 거 빌려가지고 썼는데, 제가 그 토리든을 쓰고 딱 느낀 게, 수분 세럼을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쓰니까, 이거는 뭐 조금 더 묽고, 이거는 조금 더 되직하다.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발림성이 좋다. 이런 약간 미세한 차이를 제가 느낄 수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토리든만 딱그 화장대에서 골라서 쓰니까, 충분히 약간 앰플앤만큼의 발림성도 좋고, 적당히 되직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분 세럼이더라고요. 그것만 딱 쓰니까. 왜 토리든 수분 세럼이 꾸준히 인기가 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앰플앤도 진짜 여러분 올리브영에 없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이거 30ml짜리는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에 살수 있거든요. 한번 진짜 꼭 써보세요. 수분 세럼 필요로 하시는데 요즘처럼 좀 계절이 건조해가지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느껴지는 수분 세럼을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앰플앤 히알루론도 진짜 괜찮거든요. 한번 꼭 써보세요. 다음에 여러분 제가 계속 이거 엄청 잘 쓰고 있는 요거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인데 얘는 거의 또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게좀 약간 좀정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양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원래는 밤에만 발라주다가 최근에는 약간 조금 낮에도 발라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점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가장 묽은 퓨라도르는 낮에 안 쓰고 저녁에만 쓰고요. 미백이나 이런 잡티 관련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아침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특히 저는 계속해서 여기가 지금 흔적이 좀덜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요런데 엄청 이런데 여드름이 크게 딱 나려고 할때 항상 이걸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로 그 다음날 진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레티놀이랑 시카가 같이 있는 흔적 앰플인데
사실 이게 진짜 엄청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제품인 것 같은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약간 하나의 단점은 약간 따갑다? 엄청 거의 한 달 가까이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바를 때마다 약간 따가워요. 그리고 약간 내가 오늘 찬바람을 많이 맞았다, 좀 얼굴이 더 건조하고 예민하다 하면은 조금 더 따가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저는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요. 흔적에 진짜 효과를 많이 본 게 파티온이거든요. 이거 트러블 흔적 앰플인데 이거는 제가 동생이 줘가지고 자기는 샀는데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여기 입가 주변에 좀 트러블 자국이 있는 부분에 오전에도 계속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묽거든요. 묽은 제형이어가지고 약간 주르륵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토너, 앰플 이런 단계에서 발라주고 흡수를 조금 금방 되니까 흡수를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스킨케어를 좀 해주고 있어요. 미백은 아닌 것 같고요. 잡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 색소 침착? 이런 거에 요즘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 입가 주변은 특히나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두 가지, 이니스프리랑 파티온 이렇게 두 가지는 저는 효과를 꽤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꼭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앰퀴리 써줄게요. 아시죠? 요거는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적당히 묽은 손등이나 손바닥에 올리면 그렇게 막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되직한 느낌이거든요. 진짜 얘는 딱 적당한 제형감이고 안에 약간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롤링을 하면서 조금 녹이면서 쓰는 앰플이고요. 제가 여러분 모공 관리도 되게 오랫동안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겟레디까지만 해도 나만 알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리엔서 포어 마스크, 겔 마스크를 쓰고 나서 여기 볼에 있는 모공이 진짜 작아진 게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혼자만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얼굴을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모공이 작아졌어요. 없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모공의 면적이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이렇게 많이 늘어졌던 세로 모공이 조금 약간 타이트해진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살이 이렇게 처지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모공 관리를 꾸준히 제품 발라주고 그리고 저 그 포어 마스크 그런 것도 꾸준히 해줬더니 저는 진짜 모공은 여기 볼 모공이 진짜 많이 작아진 거를 느껴요. 그래서 화장품만으로도 시술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뿌듯하게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도 이거 앰퀴리로 모공 케어 제품을 한번 올려줬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진짜 잘 썼다고 했었던 이거 공병 리뷰에서 말씀드렸었죠. 2번. 이거 재구매를 했고요. 역시 요즘 같은 계절에 진짜 쓰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앰플 단계를 싹 올려주고 얘를 마지막으로 진짜 그 극세사 이불 덮어주듯이 얹어줍니다. 제가 넘버즈인 세럼을 1번부터 9번까지 다 써보고 나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거는 2번이랑 4번인데 이게 2번이고 4번은 콜라겐 세럼인데 그거는 제가 언제 한번 나이트 케어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그거를 힐러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힐러로 흡수를 딱 시키면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오전에는 못 발라주거든요. 너무 화장에 끼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쫀쫀해서 그래서 제가 피부과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모공 관리했고 이제 탄력 관리하자 하니까 그 탄력 관리를 어떤 제품으로 시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중에 이제 넘버즈인 4번이 저는 되게 가성비 좋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관리인 것 같아서 쫙쫙쫙 이렇게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요거 같이 발라볼 건데 이거는 제가 아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이번에 나온 제품인데 얘는 원래 제가 오늘 아드망을 바르려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여기서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같이 주더라고요. 여기로는 이렇게
괄사처럼 할수 있는 건데, 저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게 약간 스패츌러 같잖아요. 근데 길어가지고 진짜 편해요. 약간 요만한 그냥 같이 들어있는 보통 스패츌러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되게 짧아서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무게감은 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떴으면 원래 이렇게 많이 뜨진 않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많이 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묻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떠져서 다시 여기 넣을게요. 제가 오늘은 이거 괄사는 괄사 이런 건안 쓰고 그냥 손으로 바를 건데, 이렇게 문지르면 약간 보송하게 한겹내 피부에 약간 막 씌워주는, 막을 씌워주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이런 제형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 있으면 아마 와닿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진짜 보습 막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사실 저는 이거를 저녁에 많이 바르긴 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넘버즈인 4번으로 쫙쫙쫙 이렇게 필러로 먹인 다음에 이거를 딱 올려주면은 피부가 완전 그 콜라겐 뭔가 둘러싸인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보습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제형? 마무리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표현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보습감은 있는데 보습감이 없는 것 같은 마무리감? 제형이 좀 그래요. 근데 이거 제형이 조금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발라줬어요. 이거 선크림은 오랜만에 이거 디어클래스. 이거는 진짜 무난하고, 이렇게 보면은 무기자차 같은데 유기자차라고 하더라고요. 얘를 발라도 최근에는 피부가 되게 따갑고 그랬는데 원래 안 그랬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는 또 괜찮아졌어요.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참.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는,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이 안 맞는 거거나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를 발라도 막 따가웠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약간 그 미끄덩하는, 끈적거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미끌미끌 딱 선크림 발랐을 때 손에 막 선크림 바르면 미끄러운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근데 그 이니스프리랑 저 디어클레어스랑의 조합이 약간 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 바르시고 조금 더 산뜻한 선크림 바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상관없어 하는 타입인데, 최근에 사서 엄청 잘 쓰고 있는 요거 컨실러 팔레트 쓸게요. 여기서 요거 보라색. 제가 약간 눈물이 많이 나는 타입이라서 여기가 색소 침착이 눈끝에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데를 조금 밝혀주는데 좋더라고요. 저처럼 약간 색소 침착이 눈끝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밝혀주는 것도 나중에 눈화장 삼각존 같은데 채웠을 때 발색이 조금 더잘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노란 컬러 써가지고 붉은 기. 여러분, 저 내일 모레 태국에 처음으로 가는데 조금 기대가 됩니다. 태국은 제가 듣기로는, 맞나요? 태국을 한 번도 안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갔다 온제 친구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러긴 하는데, 이제 이 살몬 써가지고 과연 어떨지, 그리고 맛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 해서 과연 1일 1 파타이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행 갈때좀 계획을 조금 꼼꼼히 짜는 편이신가요?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그런 게 은근 조금 귀찮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눈두덩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사실 그 태국 가는 것도 비행기랑 호텔만 딱다 잡아놓고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데 약간 막막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처음 가는 거라 해외여행을 지금 진짜 꽉 채워서 4년 만에 가는 거여가지고
그 감을 잊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약간 감이 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조금, 약간 귀찮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갔다 오려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저는 가서 관광 안 하고 약간 쉰다 하면, 그것 또한, 그냥 그러자라고 해서 가는 느낌인 거거든요, 저는. 그냥 쉬다 올까? 하다가 워낙 맛있는 게 많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냥 갔다 오면 또 조금 아쉬울까 해서 뭐 맛집을 찾아놓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약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곳만, 그런 것들만 이제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고 미리 해놔야 되니까 그런 거는. 그리고 진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하니까 가장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환전보다는 온라인으로 QR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너무 상용화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이 있어요. 태국은 현금 결제를 캐시리스라고 해서 오히려 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환전을 태국을 5만 원만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토스 그 GLN을 연동을 해가지고 갔다 오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아니, 카드도 아니고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보조 배터리나 이런 유심 이런 거는 되게 좀 열심히 조금 알아봐서 준비를 좀 하고 잘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결제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미는 노랑 보라를 섞었어요. 이게 완전 이렇게 티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약간 베이스 올렸을 때 조금 더 가려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모자란 코렉팅 같은 거는 베이스 올리고 나서 한번더 해볼게요. 오늘 바를 쿠션은 요거이고요. 파넬. 저는 21이랑 23호를 둘다 쓰는데 수정용으로는 21을 들고 다니고 오늘 새로 이제 오픈한 23호거든요. 저는 둘다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23호도 너무 좋은데 했는데 21호를 오랜만에 다시 쓰니까 되게 화사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써보려고 하는 퍼프는 요거. 더 툴레 퍼프. 이걸 안 써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두개 세트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를 미리 써봤어요. 촉촉한 파넬 쿠션이랑도 써봤고 약간 세미매트한 제형의 쿠션들이랑도 써봤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세미매트한 쿠션들이랑 썼을 때 얘가 훨씬 조합이 좋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촉촉한 이거 파넬로 얘를 처음에 썼을 때는 첫인상이 너무너무 별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쿠션들이랑 써봤는데 나쁘진 않아가지고 써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절이 요즘은 이런 촉촉한 쿠션 바르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냥 다시 요거 파넬로 같이 써보려고 하거든요. 더 툴랩에서 세 번째로 낸 퍼프이고요. 촉촉 보송이고 요거는 약간 롱래스팅. 얘로 이렇게 찹찹찹찹찹 솜이불처럼 톡톡톡톡 두꺼워가지고 두드려서 약간 지속력을 좋게 쌓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나온 퍼프인데 사실 저는 얘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더툴레 퍼프들의 약간 최강점. 좀 젤리 같은 걸로 바르는 것처럼 이 코나 눈가 절대 자국이 거의 안 남고 진짜 완전 예쁘게 그리고 완전 편하게 쓸수 있는 더툴랩의 퍼프. 그 최장점이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근데 아무래도 차별화를 두는 게 새로운 제품을 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으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세 손가락을 꼈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도톰하시다. 저도 되게 약간 표준보단 저는 조금 도톰하고 조금 통통한 손가락인데 저한테 이게 딱 맞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쓰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꼭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가 전에 나왔던 퍼프들보다는 세 개를 딱 끼기가 그렇게 막 편하진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조금 더 두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얘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주름이 생기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퍼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써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꾹 눌러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볼에 먼저 올려볼게요. 소리가 안 나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진짜 무슨 솜이불 두드리듯이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쌓아볼게요. 이게 쌓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다른 퍼프랑이 근데 그게 어떤 차별점인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툴레 퍼프의 질은 너무 좋은데, 얘에서 이제 약간 포지셔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몇번 쌓아주는 거에 있어서 이게 이 퍼프를 써야 되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더툴렛만의 그런 뭔가 야들야들하고 그런 느낌의 퍼프 재질도 딱히 아니고 해서 보면은 코도 사실 이렇게 할때좀 불편하거든요? 또 이렇게 밀어주면서 넣어주면서 두드리면서 할게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얘는 조금 더 세미매트한 제형으로 올릴 때 조금 더 그래도 썼을 때 커버력이나 모공에 채워주는 거나 그런 게 조금 더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막 롱래스팅하다?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쿠션을 얘로 써봤지만 딱히 못 느꼈어요. 소리가 진짜 아티스트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직업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거기서 이제 브랜드에서 내세우는 강점 위주로 쓰는 방법을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에서 아시려나?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반 소비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딱히 다른 퍼프랑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네. 왜냐면 그 전에 있는 퍼프들은 내가 왜이 쿠션에 내장돼 있는 퍼프 말고 그 더툴레 퍼프를 써야 하는지가 명확히 느껴지는 사용감이었는데 얘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웃긴 거는 불편하다 불편하다 해 두꺼워서 해도 이코 옆에 이렇게 할때 뭐랄까 아 이거 결국 브러쉬 써야 되잖아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전히 이게 막 너무 손이 많이 갈것 같고 막 그런진 정말 1도 모르겠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비밀면서 그냥 쿠션 바르는 느낌이에요. 요거 퍼프의 약간의 강점은 잘 느껴지지 않는? 제가 그 파넬 파운데이션 리뷰에서 얘기했듯이 파넬 쿠션은 여기 붉은기를 아주 100% 가려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실러를 한번 써볼게요. 컨실러를 여러분 원래 이거를 마저 써주려다가 너무 약간 미끌거리는 마무리감이라서 얘가 덧셈이 조금 더 꾸덕해요. 그래가지고 얘로 쌓아줘야 쌓일 것 같아서 안 밀리고 벗겨질 것 같거든요. 다른 걸로 하면. 웨이크메이크로 하면 벗겨질 것 같아서 여기 덧셈에 요거. 베이지 컬러. 얘는 근데 이제 그만큼 약간 텁텁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그래서 어느 컨실러 팔레트가 제일 좋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샘, 루나, 웨이크메이크, 뭐, 맥 이렇게 써보니까 각각 다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일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필라테스를 낮에 갔다 왔거든요. 오후에 안 가고 저녁에 안 가고 오후에 그냥 낮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낮에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컨디션이 확 올라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려줬고요.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파우더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다 보니까 항상 뭘 쓸까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품력은 다 좋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샀으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그 수정용으로 맨날 가지고 다녀가지고 잘못 보여드렸던 요 아멜리 제품을 같이 써보려고 했거든요. 약간 요렇게 구워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털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에 안 담기더라고요. 이게 외곽 위주로.
제가 이 브러쉬가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외곽할 때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좀 편한? 이게 편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조금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진짜 외곽 위주로만 해줘도 시간이 가면서 딱히 막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눈썹을 그려줘야 되니까 눈썹 요런 데만 아멜리 오랜만에 쓰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얘는 정말 바싹하게 잡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중, 뭐 턱, 눈가 이런 데는 안 하고, 그리고 요거 쉐딩을 요거 루나 요거 컬러 써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크림으로 딱히 안 하는데, 그래서 방법을 아직 그렇게 익숙하거나 잘 알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요? 쉐딩을 크림 타입으로 서버를 타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더 이게 익숙해져서 이게 더 오히려 좋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좀 촉촉하니까 크림 타입이라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쓰는데 뭐 요즘에 이렇게 가끔 해보고 있습니다. 쉐딩이 잘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도전적으로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번에 화장대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을 했는데, 킬브로우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한번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써서 보니까 여기 뒤에 이 솔이 조금 거친 느낌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화장하니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제가 눈썹이 되게 짙은 검은색이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이렇게 좀 따로 놀거든요, 컬러가.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페리페라에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한번 구매를 했는데 그게 또 엄청 갈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맞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써보려고요. 이런 펜슬 타입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또 은근히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이걸 구매한 것 같진 않고 그때 받은 것 같은데 보면 아멜리가 좀잘못 잡아주는 게 여기가 확실히 조금 뭉치게 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돌베개 드라마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게 19년도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못 느꼈던 보이지 않았던 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던 것들이 또 보이고 그러면서 또 약간 공감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 맞아 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서 너무 또 재밌게 봤어요. 그 동백이가 거기 새로운 공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막 은근한 텃세? 저도 완전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동네의 그 결집력? 뭔가 결속력? 그런 게참 조금 사람을 되게 외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엔 또 별로 19년도에 봤을 땐못 느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진짜 약간 저도 나이가 그 동안에 몇 년이 흘렀으니까 아 맞아 그랬을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색깔 다르죠? 하지만 요거를 오늘은 발라볼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원래 쓰던 그 스피디 요거 아이브로우 같은 라인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거랑 그 컬러랑 안 맞아요. 보면은 얘랑 진짜 맞죠? 완전 갈색이죠?
그 롬앤이 진짜 제가 말한 눈썹에 살에 눈썹살이 안 묻어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딱 여기 보이죠? 여기 완전 묻었잖아요? 롬앤 한올 그 마스카라가 엄청 연구를 많이 했는지 절대 눈썹살이 안 묻는 처음에 열더라도 이거는 진짜 지금 제가 이거 쓴지몇번안 돼가지고 초반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눈썹살이 묻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또 면봉으로 지우고 또 채워주고 해야 돼서 샀으니까 열심히 써볼게요. 면봉으로 이렇게 지워주고. 그리고 약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약간 오늘 좀 컬러가 지금 여기 또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여기가 그린 게 티가 나긴 하는데 눈썹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로 한번 써봤고요. 약간 되게 진해 보이네요. 컬러가 안 맞는 느낌? 그래서 한번 눈화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팔레트는 이거 루리디아 이거 베이직인데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도 계속 눈팅만 하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팔목에 한번 발색을 해봤는데요. 진짜 봤을 때 약간 진짜 무난한 컬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펄이 진하게 올릴 수 있는 펄이 딱두 개가 있는데 얘를 뭐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눈두덩이랑 애교살, 눈 앞머리 이런 데 발라도 될것 같았고요. 그리고 보면 요 지금 가장 끝에 있는 펄은 딱 손으로 만지면 조금 입자감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느낌의 펄이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베이직하게 약간 화장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휘뚜루마뚜루일 것 같은? 나는 요거랑 요거를 섞을게요. 베이스로. 하나는 너무, 근데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거 보이시죠? 가루날림? 약간 있는 편이네요, 가루날림. 발라볼게요. 와. 입자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두덩이 파우더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껴있는데도 이거를 싹 잡아주면서 약간 바싹하게 잡아주네요. 이두 개를 딱 섞으니까 컬러가 아주아주 아주 밝지는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약간 눈 아래쪽 티는 안 나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 약간 베이스 컬러 같은 음영 컬러에 펄이 살살살 들어있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펄이 없어도 저는 조금 부담스럽달까요? 사실 올리면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리는데 약간 부담이 좀 있어요. 너무 매트한 음영 컬러 같은 거는 약간 이렇게 조금 펄이 조금 있어줘야 약간 조금 마음에 조금 편안함이 온달까요? 그리고 이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손목에다가 발색하니까 진짜 약간 은은하면서 너무 예쁘다 했거든요. 이거를 눈두덩이 약간 가운데 쪽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컬러감도 있게 올라오네요. 보면은 약간 여기 가운데 요만큼만 컬러감이 좀 있어요. 근데 손목 발색보다 눈에 올렸을 때 조금 더 텁텁한 펄감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요? 오히려 얘는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올리면 더 예쁠 것 같은. 다음에는 제가 한번 손으로 써봐야겠어요. 손으로 올려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눈 끝에는 아직 음영을 좀덜 줬고요. 그러니까 요거 제일 진한 걸로 이거 루리디아에서 샀던 브러쉬로 라인처럼, 라이너처럼. 이렇게. 와, 발색 진짜 잘 돼요. 어머나. 와우. 발색 진짜 잘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근데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양 조절을 진짜 무조건 열심히 이렇게 존재감 있게 그려줬지만 여기서 약간 요 컬러 써가지고 살짝 눈끝에 풀어줘야겠어요. 여기에서 근데 풀어주려고 해도 진짜 무슨 라이너 그린 것처럼 안 없어지네요. 근데 이거 음영 약간 이렇게 같이 주니까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빡 하고 존재감이 너무 강하게 지금 라이너처럼 처리가 됐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문지르면서 컬러감을 조금 중화시켜주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약간 이렇게 약간 여기 풀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조금 더 부드러운 펄로 눈 밑에 한번 이게 진짜 은은하게 올라오네요. 엄청 은은한데요? 손목에 발색했을 때는 조금 존재감이 있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되게 은은해요. 약간 펄이 되게 입자가 고운 느낌? 펄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리고 약간 요거 두꺼운 애를 눈두덩이 한번 올려볼게요. 얘는 진짜 딱 손을 만지자마자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반짝이 펄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연말에 하고 나가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보면 약간 골드, 샴페인 골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를 진짜 눈두덩이 딱 가운데만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워낙 펄이 존재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입자감이 큰 거 치고는 되게 펄 그 한 알이 딱 눈에 띄게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만 올리니까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우와 반짝반짝.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약간 요거 조금 약간 옆에 있는 이거 작은 펄 요거를 너무 얘만 띵 세게 있으니까 약간 이런데 이렇게 좀 퍼뜨려 줄게요. 이렇게 와 예쁘다. 예뻐요 진짜. 펄이 역시 요즘은 진짜 이런 팔레트에서 펄이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요렇게 해서 요거 로리디아로 지금 눈 화장을 다 마쳤고 이제 마스카라를 요거 롬앤 오늘도 브라운으로 얘는 특히나 약간 조금 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거든요. 요거를 올려줄게요. 얘도 제가 화장대 정리하면서 다시 찾은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약간 눈 아래 팬더가 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신경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써줘야 되는 아 맞아 루리디아 섀도우 팔레트 사니까 그 뷰러를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행사 이벤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뷰러를 안 하는 눈썹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동생한테 한번 주고 후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요거 오랜만에 롬앤 바인누드 치크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진짜 부드럽고 가루날림이 쓰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가루날림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리뷰하려고 사서 손으로 문질렀을 때는 가루날림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꺼내서 쓰고 있는데 조금 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써줄 거고요. 컬러가 진짜 예뻐요. 얘는 약간 오묘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 느낌이랑 딸기 느낌이 같이 있는 치크 같은 느낌이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가루날림 털어주고 여기서 제가 파우더 처리를 여기 안 했어도 지금
보면은 모공을 얘가 메꿔주는 게 아예 눈으로 보여요. 모공을 얘가 블러 처리해주는 게 아예 눈으로 보입니다. 엄청 뽀얗죠? 진짜 예쁘죠? 진짜 바인누드 컬러는 왜 약간 스테디인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여기저기서 보이는 걸 보니까 엄청 사람들도 좋아하는 발색력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와 진짜 딸기우유처럼. 근데 이게 딱 실제로 보면 딸기우유 같으면서도 블루베리가 한 방울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누드로 오랜만에 치크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립은 요거 립 펜슬. 제가 이거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가서 그냥 아 사자 해서 샀던 거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1호랑 2호랑.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 라인이 진짜 꺼뭇꺼뭇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사실 입술을 핑크를 많이 올리니까 핑크 펜슬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꺼뭇꺼뭇하신 분들은 입술 라인을 오히려 이렇게 베이지로 따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오버립 밑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 산을 약간 이 부위를 약간 여기까지 올려줘요. 얘 발색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거든요. 진짜.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그렸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썼었던 요거 핑크 무치를 발라줄 건데요. 얘가 진짜 신기한 게 베이지로 립 라인을 따고 핑크를 발라주면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요즘 진짜 거의 맨날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데를 이렇게 핑크 머치 컬러는 진짜 이거는 쿨톤이면 꼭 사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쓸수록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만큼 담기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지금 이 바인누드랑 엄청 연결감이 좋은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게 진짜 똑같이 블루베리에다가 딸기가 같이 섞인 느낌? 그래서 진짜 오묘해요. 핑크 같으면서도 퍼플 같고 진짜 이거 두 개 꼭 같이 쓰면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조합입니다. 저는 가끔은 여기 가운데다가 조금 더 진한 걸 발라주는데 오늘은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옷도 다 입고 바로 나갈 준비까지 다 하고 왔고요. 오늘도 조금 새로운 제품들로 한번 나갈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은 영상을 마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구독자 500명을 넘었는데 너무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500명 가까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꼭 약간 각 잡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